10.3 The Use Declaration입니다. Use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데 얘는 그냥 패스, 풀패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reat라고 하는데 지금 Great는 자기가 속한 곳이죠. 자기가 속한 프로그램에 Deeply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거기에 Nested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Use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앞에 있는 이 경로를 빼고 그냥 여기 있는 세 개를 그대로 불러서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유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어스를 만드는데도 유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로에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불러서 쓰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쓸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복사해서 볼까요? 보시면은 deeply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펑션도 있고 그리고 메인이 있어요. 그럼 메인과 디플리와 펑션은 같은 레벨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디플리도 볼 수가 있고 펑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디플리와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플리 내에 이게 여러 개 복잡하게 됐단 말이에요. 디플리 내에 네스티드가 있고 네스티드 내에 펑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불러서 쓰기 위해서는 디플리, 네스티드 그리고 펑션. 이 세 개를 쩌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deeply nested function. 이렇게 세 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other 펑션으로 alias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냥 other 펑션 요것을 플러스 쓰면은 바로 여기에 포출되는 거죠. 그죠? 그냥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볼까요? 프린트 라인. 이번에는 여기 블럭이 하나 있네요. 이 블럭인데 use에서 create. create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예, deeply. deeply라고 하면은 내가 속한 프로그램의 deeply니까 얘겠죠? 얘고. 그리고 nested function. nested function 얘네요. 예. 얘입니다. 얘를 쓰겠다 해서 function을 호출해서 쓰는 거죠. 그죠?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이 function은 밖에 있는 다른 function. 여기도 function 있잖아요. 여기서 보는 펑션은 어떤 펑션인가요? 여기서 보는 펑션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구조가 그렇잖아요. 보시면 구조가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두면은 지금 메인 내에 얘와 이 블럭과 얘가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에서 얘가 말하는 것은 옆에 있는 애들을 먼저 보고 옆에 펑션 애들 있는 거 보고 없잖아요. 없으면은 여기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밖을 보게 됩니다. 밖에 있는 하나, 둘, 셋 중에서 여기에 딱 걸리죠. 따라서 얘를 불러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네이밍 리졸브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름을 오늘 자기가 그 이름에 대응하는 어떤 대상, 타겟을 찾을 때는 주변을 자기 주변의 자매들부터 보고 자매들 중에 없으면은 아빠 이모 삼촌 아빠 이모 삼촌 같은 위에 레벨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펑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펑션은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 먼저 여기를 주변을 둘러보죠. 주변에 펑션이 있는지 보니까 없잖아요. 이게 없다면은 주변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위에 보니까 위에도 없죠. 없는데 여기 펑션 불러 쓰고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호출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그 위에 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정의된 게 있죠. 그죠? 따라서 얘를 불러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create에 deeply에 nested에 펑션이니까 쭈름쭈름 찾아와서 예. 그래서 deeply 어디 갔나요? deeply 여기 있네. deeply에서 nested 펑션에 요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얘를 쓰는지 결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